제육과도 29번 지식을 합니다. 그분의 읽은 적은 유명의 꽃길을 모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설명하면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물건을 파는 뭐였죠? 아, 허생원. 네. 물건을 장사치, 장돌뱅이. 그러니까 뭐 직무를 치는 뭐 이렇게 노점상이죠, 노점상. 예. 장돌뱅이 일을 하다가 그 충주댁으로 머물고 있는 충주댁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동이라는 청년이랑 충주댁이랑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세번이 이제 그걸 보고 동이를 때리고 야단하게 되는데 화나가지고 그렇게 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 허생원이 평생을 장돌뱅이 생활하면서 평생을 함께 당나귀가 있는데 그 당나귀가 아이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 동이 봐가지고 허생원한테 그걸 얘기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허생원이 빨리 달려나가서 당나귀에 지켜주고 그렇게 동이가 당나귀가 괴롭힘 당하는 걸 알려주니까 이제 허생원의 화가 풀리게 되는데 허생원의 친구인 조선달이랑 허생원이랑 동이가 이제 먼 밤길을 나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허생원이 메밀꽃 핀 이제 밭을 보면서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옛날 얘기가 이제 허생원이 메밀꽃이 펴있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을 벗었는데 달빛이 너무 강해갖고 어디였죠? 무슨 외양간 아니었나? 물방앗간. 물방앗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미인이 있었던 성서방의 처녀죠. 예. 성서방의 처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서방의 처녀랑 하룻밤을 하게 되고 이제 성서방의 처녀가 제천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허생원이 제천으로 가서 막 찾아요 이 사람을 그랬던 이야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서 이제 동이도 자기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얼굴도 본 적 없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동이가 어머니가 제천에서 돌도 안 뗀 애를 낳고 쫓겨났다고 그래서 힘들게 지금 집 나와갖고 힘들게 이 장돌뱅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무릉덩이 뭐 있구나 거기를 건너다가 허생원의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동이가 허생원을 업고 물을 잘 건넌 다음에 돌다리죠 돌다리 돌다리 돌다리를 건넌 다음에 이제 동이가 왼손으로 그 당나귀 허생원의 당나귀 색지를 들고 있는 거고 허생원도 왼손잡이라고 어쩌면은 동이가 자기 자식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책을 다 읽었죠.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책을 읽은 느낌, 감상. 아, 신기하다 해야 되나? 어떤 게 신기해? 이제 허생원이랑 동이가 친자식일 수 있다. 그 친자식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유전자 감식 하나인 건데 그냥 두 가지 출원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이 메밀꽃이 진짜 어디가 유명해요? 공평이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밀묵 있죠, 메밀묵. 봉평 메밀묵 이렇게 간판에 보면 있어요. 근데 이 이효석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 같은 소설이에요. 시 같은 소설. 무슨 말이냐? 아,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 소설이.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달이 떴는데 메밀꽃이 하얘요. 하얀 메밀꽃이 쫙 펴있고
그 달밤에 낙이랑 나 혼자 셋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림 같죠? 그런. 그래서 이게 막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묘사가 뛰어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설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그 장사치, 장돌뱅이 등으로 치면 이제 노점상들의 애환이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봉평이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죠? 제천에 나오죠? 네. 제천 하면은 예, 예, 저가 잠시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제천은 충청북도예요. 여기는 충북이고 봉평은 강원도예요. 강원도. 그 이 제천 사람들이 이쪽이 이제 강원도 또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이렇게 강원도예요. 이렇게 이쪽에 원주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강원도 강원도 이쪽도 강원도인데 제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어디냐면 영월, 영월 동강 유명하죠. 이제 가까운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봉평.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 나오냐면 허생원이 나와요. 또 누가 나오죠? 허생원 같이 이제 2인 1조로 장사하는 사람 조선달이 나와요. 조선달. 생원 선달 이거는 옛날에 선생님 뭐 이런 뜻이에요. 보기 좋게. 옛날에 이제 관직은 아니고 이제 뭐랄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뭐 성원, 생원, 선달은 뭐랄까 선달. 징으로 치면 공부 쪽은 아니고 하여튼 뭐 지리를 보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이게 이름은 아니죠. 그냥 명칭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오죠? 동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나와요. 여기에 더불어 허생원의 짐꾼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기. 나기였어요. 옛날에. 나기. 짐꾼. 그리고 또 하나 허생원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 성서방의 처녀. 이제 둘이서 이렇게 드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난전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노점할 때 뭐 입구 뭐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숙식하는 곳이 있어요. 숙식하는 곳 주막 같은데 주막 그죠? 주막 같은데 거기에 이제 주막집 아줌마가 있고 충주댁인가 충주댁인가 뭐 충주댁 아마 충주에서 오신 것 같은 거죠? 충주대. 충주는 제천 옆쪽에 있는 충청도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충주대 길 이 동이가 가서 치근덕거리는 거야. 희롱하는 거죠.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그런 곤조라 그래.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허생원이 한 대 때리죠. 이런 젊은 놈을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턱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깨갱하고 좀 어른이니까 근데 이 나기가 이제 나기는요 오래됐어요. 늙었어요. 누구 닮았냐? 허생원을 닮았어요. 나기도 순놈이야. 근데 왜 그랬냐? 이렇게 교미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다른 나기를 막 괴롭히니까 애들이 막 뭐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이가 그걸 가지고 허생원한테 얘기해요. 고맙지. 그지? 얘도 늙은 남자, 늙은 순놈. 허생원은 낙이를 뜻하고 낙이는 허생원을 상징해요. 셋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여기 장사가 장이 끝났으니까 옛날에는 4일장, 5일장이 있었어요. 지금에 다만 마트가 있지만 옛날에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꾼들이 이렇게 몰려서 옮겨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봉평장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제천에 이제 장 있으니까 제천으로 가는 거죠, 밤에. 가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남자들은 자기 옛날 첫사랑 얘기, 러브스토리를 한 거야. 누구 얘기했냐? 허생원이. 성서방 대천. 어떤 여름날 자기가, 이제 좀 자려고 방앗간에 갔더니 그 성서방 대천이가 무슨 일 때문인지 거기 와 있었어. 그래서 둘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냥
서로 사랑했죠. 그리고 헤어졌어. 그리고 이 성사범의 처녀는 원래 집 공평인데 여기서 나중에 봤더니 이 동인이를 봤더니 비슷한 거야. 그 즈음의 나이고 그리고 제천으로 갔대요. 얘도 제천애고 원래 엄마가 어디냐? 봉평의 고향인데. 어? 그러니까 동인이가 두 가지로 첫 번째로 뭐냐면 출생지 출생이 엄마랑 그 이 성사범의 처녀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이 허세왕과 함께 왼손잡이 똑같아. 그래서 내 아들 아닐까? 라고 하는 뭐랄까요?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자식에 대한 애착, 애정 그리고 또 이 뭐죠? 장사치들의 삶의 애환, 아픔 이런 것이 이 메밀꽃 필 무렵에는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만화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가서 이제 끌 준비하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좀 귀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그 어머니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는 분도 그렇고 문학이란 그래요. 문학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10년의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해서 그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것이. 그래서 요즘에 여기 관광객 많이 가잖아요. 봉평장 많이 가는데 거기 가면 또 이 이효석 씨의 생각이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있기도 하죠.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런 기억으로 메밀꽃, 메밀묵, 메밀전 또 올여름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